안녕하세요. 저는 연지. 저는 희재입니다. 저는 아니고 제 지인이 그런 적이 있어요. 그때 사진이 아니고 영상을 찍었는데 거기에 되게 이상한 형태가 담겨 있어가지고 저희한테 보여준 적 있거든요. 약간 느낌이 장산범 아세요? 흰색의 사자 같은 형태가 있거든요. 귀신 중에 귀신의 형태를 한 그 영상을 보여줬어요. 근데 약간 진짜 좀 약간 그런 느낌이 났어. 저는 인터넷에서밖에 못 보고 주변 지인이나 저한테는 한 번도 못 봤어요. 있었어요. 아, 그거 있었죠? 있었죠. 그리고 저도 많이 해요. 저도 많이 해줘요. 이렇게. 저도 많이 해요. 이런 걸 포토밤이라고 해요. 사진 폭탄. 좋아요. 재밌겠다. 찾을 수 있나 그 밤을. 아, 알겠습니다. 오케이. 뒤에서 건널했어 나. 뭐야? 저거는 그냥 진짜 노렸는데? 그니까 저건 아예 그냥 노렸는데? 네. 마침 차에 가면이 있어가지고 네. 어 뭐야 사진 찍잖아? 이러고 이제 저거 제가 봤을 때 약간 맥도날드 느낌 나거든요? 주문 기다리다 한 거야 저. 아니 근데 찍고 나서 바로 보면은 뒤에 보고 사람 보면은 막 웃으면서 막 인사할 수도 있고 한데 그게 찍고 아니잖아. 나서 집에 가서 보면은 그래. 좀 무서울 것 같아. 소름 돋아. 특히 그게 광대여가지고 맞아. 소름 돋아. 조커 아니야 조커? 뭐야? 저건 뭐야? 저거는 사람이 아니라 뭐 사진 이런 거 같은데? 그림 이런 거 아니에요? 아니 근데 진짜 왜 뭐야? 미러볼 조명 제대로 받은 거 아니에요? 아니면 조명을 제대로 받으셨는데? 사진 이런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. 근데 진짜 합성같이 보인다 근데. 근데 내가 봤을 때 진짜 그 핀 조명을 너무 정확해. 근데 어떻게 저기만?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이, 저 사람은 너무 반짝거려요. 트윙클 가이. 와 이거는 친구분이 아닌가 거의. 근데 전 재밌을 것 같아요. 어, 저도 많이 당해봤어요. 네, 네, 맞아, 그래서 맞아. 보고 막 인사하고 그랬어요. 아, 맞아. 나 저는 그냥 그 자리에서 하는 거 보고 막 네, 맞아, 맞아. 예, 막 이렇게 앉아 있어요. 그리고 우리도 막 찍어주고 막. 맞아, 맞아. 서로 해주고. 뭐야 저 뒤에? 저거 저기 뒤에 저건가? 어, 저건가? 저 눈? 눈 반짝이는 거? 저게 뭐지? 저거 동물 야생동물이에요? 곰이에요? 곰?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는데요? 그러니까 동물이요?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야생 동물. 헐 근데 만약에 저게 진짜 만약에 곰이었어 그럼 지금 찢길 수도 있었던 상황이에요. 진짜 머리 뒤에 곰이 있었어? 이러면 진짜 나 소름 돋을 것 같은데? 근데 눈이 또 여기를 보고 있어. 그러니까 와 대박이다. 아 이거 진짜 무서워. 이거 진짜 무섭다. 대박. 아 뒤에 서 있어도 저렇게 흐릿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? 근데 왜 저렇게 서 있어요 그리고? 근데 진짜 완전 그 심령사진처럼 보이네. 이거는 근데 진짜 좀 사람 아닌 것 같아. 뭔가 좀 흐릿해 되게. 그러니까 뭔가 조명이 빨개가지고 뒤에서 있어서 그렇게 보이는 걸 수도 있는데 근데 왜 와 이거 소름 돋았어 이거. 너무 무서운데? 와 이거? 나 이게 제일 소름 돋아. 헐 이거 어떻게 찾으셨지? 이거는 근데 뭔가 사람 형체보다 약간 먼지들이나 빛에 반사돼서 이렇게 된 것 같긴 진짜? 하거든요? 그렇게 해서 보이는 게 되게 많대요. 근데 진짜 너무 소름 끼친다. 근데 막 그냥 이런 언뜻 보면 되게 애나벨 인형 같지 않아? 맞아요. 이렇게 광대 막 광고 있고 맞아 맞아 맞아. 와 근데 저.. 와 근데 이런 거 진짜 소름 돋겠다. 찾아. 이거는 노렸는데요? 이거 진짜 노렸다. 이거 진짜 노렸다. 근데 이거 진짜 무섭게 잘 찍으셨다. 아 깜짝이야 나 깜짝 놀랐어.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? 원래 메이크업 스타일이 저러신 건가? 아니 뭐 팩하고 계시는 건가? 그럴 수도 있어요. 팩하고 행동할 수도 있어요. 아 그럼요 네. 그럴 수 평경씨 봅시다 우리. 평경씨 봅시다. 카페테리아에서 팩하고 싶을 수도 있죠. 그럴 수도 있죠. 사진 구도가 노림수 사진 아니에요? 노렸지 너무 노렸지. 그치 그치. 너무 노렸지. 어? 대박. 아 깜짝이야 나 이제 알았어. 뭐야? 어? 합성이야? 합성이에요? 뭐지? 뭐지? 어떻게 한 거지? 쌍둥이신가? 아니 쌍둥이라도 어떻게 그래요 언니? 얼굴 이렇게 맞대고 있을 수 없잖아요. 어떻게 거울을 보고 있어? 아니면 저게 거울이 아닌 거야. 거울은 이런 건 거야. 아예? 그걸로는 설명이 안 돼. 나 추측을 해봤어요. 만약에 이게 진짜로 자기가 노리고 찍은 거였어도 너무 잘 찍으셨다. 너무 잘 찍었다. 사진이 이렇게 막 올라와 있으면 다들 엄청 소름 돋을 것 같은데? 뭐가 문제인 거지? 모르겠어. 와! 말해주지 마, 나. 뭐야 저거? 제가 보고 있는 게 맞죠? 맞아요 맞아요 밑에 쪽이 맞죠? 맞아요 맞아요 화면
깔려있어. 아 이거 깔려있는 거야 이거는. 아 일부러 저렇게 찍으신 건가? 그런 거 같아. 깔려있어. 진짜 지금. 깜짝 놀랐는데 나 못 찾다가 너 놀래고 찾았다 야. 와. 깔려있어. 그래서 피가 쏟아 쏠리신 거 같은데? 지금 내가 봤을 때 힘드셔 좀. 아 근데 진짜 너무 아 소름 돋았어. 아 이건 노렸지. 야, 너 되게 잘 찾는다. 나 잘 모르겠어. 이거. 제가 보이는 위 맞죠? 어디 있어? 나 모르겠어. 야, 얘 이거 아니에요? 어디? 아! 아, 저 눈이었어, 저게? 아, 소름이 돋아 나. 아, 언니 저 여기 다리 만져봐요. 네, 다 닦았어요. 속도 소름이 돋아. 지금 희재 치킨 됐어 지금. 아, 근데 눈이 어떻게 저렇게 그러니까, 아이라인을 진하게 하신 건가? 그리고 눈이 엄청 커. 네. 그래서 전 너무 커서 눈이 아닌 줄 알았어요. 아 진짜 깜짝이야. 와 진짜 깜짝 놀랐어 진짜 이거네. 근데 진짜 귀신같이 나왔었다. 그러니까 진짜로 이게 뭐야 이 머리카락과 이게 너무 절묘해. 눈이랑 어두운 데서 좀 찍어야지 이렇게 더 나오는 거 같아. 다음에 한번 친구들한테 저렇게 해봐야겠다. 꿀팁 오늘 얻어갑니다. 왜? 애기가 왜 우는데? 밑에 있잖아요. 어 밑에 있잖아요. 애기가 어디 있어요? 보이냐 뭘 보이냐는 거야. 애기야 애기 왜 우니? 여기 빛 때문에 안 보이는 거야. 아니 어떻게 본 거야? 언니 얘야 얘. 어디? 얘! 어디? 얘 있잖아. 어디? 얘! 와! 뭐야 저거는? 야 이거 진짜 소름 돋는데? 쟤 뭐예요? 그냥 찍었는데 저렇게 나온 거예요? 쟤는 사람 아닌 것 같은데? 아, 절대 절대 저건 사람일 수가 없다. 와 나 진짜 털렸어. 저러니까 안 보이지. 그러니까. 와. 야 이거는 진짜 소름 돋아. 다 같이 사진보다 나 소름 돋을 것 같은데 진짜. 찾기도 어려웠을 것 같은데? 보고 와서 잘 나왔나 하고 나중에 한 몇 년 뒤에 나중에 알았다 진짜. 진심. 와 나 진짜 소름 돋는데? 와 진짜 미쳤다 진짜 미쳤다 진짜 미쳤다. 이거요. 이거요. 이거 마지막에 넣은 이유가 있으시네 이거.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뭔가 합성 같거나 그냥 재미있는데 이건 진짜 합성 진짜. 같지도 않고 사람 같지도 않고. 애기가 우는 이유가 그건가? 애기들은 이 귀가 약하잖아요. 그치. 그래서 더 잘 보일 수도 있잖아요. 그럼 저 때는 막 이렇게 우는지 이렇게. 맞아. 나중에 이거 보면 얼마나 소름 돋겠어. 그런 썰도 되게 많아요. 애기가 계속 울고 막 서로 막 얘기하고 막 이런 경우가 되게 많다 그러잖아요. 맞아. 애기들이 그런 게 진짜 많대요. 근데 그게 다 귀가 약하고 아직 이제 성장이 덜 된 상태니까. 근데 귀신을 믿진 않지만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그냥 소름이 돋아요. 야 근데 저거 내 사진이 아닌데도 지금 소름 돋는데 저거 내 사진이었으면 도저히 못 갈 것 같아. 나도 진짜 진심.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정말 크리비한 사진들 한번 만나봤는데 정말 소름 돋고 또 웃겼던 사진도 있지만 마지막 때문에 진짜 무서웠습니다. 네. 소름이 돋아요. 여러분들이 안에 또 이런 사진이 있거나 내가 그런 경험이 있다 하면 진짜 댓글로 적어주세요. 맞아요. 저희 또 집에서 소름도 이렇게. 아 저도요. 여러분 오늘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, 댓글과 알람 설정 해주세요. 안녕.